Actress Lee Young-eun takes on the role of Oh Eun-soo in Still Loving You. She gave birth last year and is returning to the small screen after a two-year break. 말 그대로 2년 만에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됐는데요. 사실 저도 조금 더 있다 나오게 될 줄 알았어요. 근데 너무 좋은 기회가 됐고 또 좋은 신호를 받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조금 일찍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. 아, 저도 사실 제목이 처음에는 빛나라 은수가 아니었어요. 근데 빛나라 은수로 바뀌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정말 부담감도 있고 책임감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예전보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집중해서 캐릭터에 몰입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잘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. 네, 굉장히 영광적이고요. 이렇게 정말 좋은 작품에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또 선배님들과 함께 촬영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또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은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게요. 네. 일단은 첫 주연을 맡았고 그리고 굉장히 둘이 캐릭터가 상반된 캐릭터예요. 예, 저는 좀 이성적이고 뭐 전형적인 장남 스타일인데 제 동생으로 나오는 은수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마음대로 행동하고 네.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항상 케어가 필요한 친구인데 그 와중에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. 또 저는 또 형제가 없기 때문에 정말 친동생처럼 재밌게 드라마를 촬영하면 재밌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두 분 다 가수 출신이시잖아요, 그렇죠? 네. 네. 공감되는 부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. 어떠신가요? 네, 제가 뭐 그런 걸 떠나서도 이제 형을 정말 친형처럼 생각해서 제가 자문도 많이 구했었고 또 형에게 많은 형이 말했다시피 케어를 받고 있어요, 동생으로서. 형한테 케어를 항상 부탁하고 형이 항상 뭐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뼈와 살이 되는 충고도 정말 적재적소에 해주셔가지고 항상 형을 따릅니다. 근데 극 중에서는 형과도 굉장히 좀 티격태격 할 텐데 그래도 저희 사이 좋습니다. 제가 어제 식당을 갔는데 거기 이모님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 천상에서 나왔던 그 못된 친구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. 맞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. 아 근데 실물은 굉장히 순하게 생겼네 이렇게 하시더니 옆에 아주머니가 아, 연기를 잘하는가 보다 라고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세진이랑 그 전에 세진이랑 캐릭터는 또 빛나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. 뭐 악역이 또 요즘 사랑받는 캐릭터니까 제가 아직 작품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 작품을 할수록 더 알아봐 주시고 그런 인지도가 생기지 않을까요? 뭐 결론은 제가 잘 한 것 같아요. 악역을 잘해서 계속 이렇게 조금 까칠한 캐릭터가 들어오는 걸로. 저도 이 박하라라는 친구를 검색을 해봤었어요. 근데 그동안 했던 작품도 보니까 너무 그 찰지게 잘하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만났는데 생각보다 너무 순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전혀 없는 오히려 좀 허당끼가 있는 그런 친구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조금 편하게 하는데 막상 촬영에 들어가면 돌변을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도 덩달아서 같이 이렇게 라이벌 같은 그런 케미가 나름대로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박하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언니랑 좀 붙는 씬이 많았는데 어제 세트에서 조금 어려운 씬을 찍었어요. 정말 어려웠는데 그 버전을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? 안 될 것 같은데 뭐 두 가지 버전을 연기하게 되기도 해요. 저희가 이제 약간 상상으로 언니가 더 못되게 제가 착하게 제가 못되게 언니가 착하게 그럼 두 가지 버전을 찍는데 언니가 많이 몰입을 하셔서 되게 못되게 잘 하시더라고요. 제 눈빛을 보고 언니가 조금 많이 이입이 되셨는지 제가 너무 못되니까 언니도 조금 잘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케미가 굉장히 쏠쏠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
나이 차이를 떠나서 이제 영훈 누나가 굉장히 동안이시고 미인이시기 때문에 네. 저는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. 굉장히 에? 아 정말이요. 굉장히 누나처럼 친누나처럼 또 극 중에서도 연상 연하 커플 이렇게 부부로 나오기 때문에 전혀 뭐 위화감 같은 게 없고 너무 행복하고요. 또 누나의 의견이 궁금하네요. 동준 씨가 네, 저렇게 좋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되게 죄송해요. 만약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저는 좀 싫을 것 같거든요. 실제로 동준 씨랑 저랑 나이 차가 좀 많이 나요. 그러니까 역할에선 3살인데 실제로는 10살 차이가 나서 진짜요? 정말 너무 부담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제가 잘해주고 더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아직까지는 잘 따라와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해요. 네, 남편분의 반응도 여쭤봐도 될까요? 10살 연하 아이돌과 함께 연기한다고 하시면 어떤 반응을 볼까요? 되게 당황했었어요. 좀 이렇게 친구가 많이 어린 줄 몰랐는데 네. 제가 말을 했더니 네. 아, 정말 좋겠다고 자기도 직업이 너무 좋다고 부러워하더라고요. 질투는 안 하시던가요? 질투하기엔 너무 또 네. 너무 괜찮은 친구였어요. 네, 사실 이제 제가 핸드폰을 처음 샀을 때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 샀어요. 그때 핸드폰 배경 화면에 계시던 누나라서 진짜요? 네, 굉장히 부담이 정말인가요? 많이 됐어요. 제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안 믿으시더라고요. 그때 굉장히 정말 론스톱 때 등장하실 때부터 저는 굉장히 오래 뵀기 때문에 영광이죠. 굉장히 영광이고 꼭 이 자리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어요. 굉장히 팬이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